일이 생기면 짜짜라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아 피디님, 세종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종! 안녕하세요. 세종이 여기 어떻게 왔니? 아니 세종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곳에 오면 모든 걸 싹 다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걸까요? 우리 안전교육원은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체험부터 할지 너무너무 신나요. 자,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동차 안전체험관이구나. 야 선생님 선생님, 어떡해요. 자동차가 거꾸로 뒤집혔어요. 어떻게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119, 111, 어디다 신고해야 돼? 114인가? 세종이도 학교에서 자동차에 타면은 뭐부터 하라고 교육받았죠? 안전벨트요. 맞아요. 세종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동차 안에 세종이가 있었다면 세종이 예쁜 세종이가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면은 안전벨트가 세종이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알겠죠? 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나니까는요, 안전벨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짜 차를 탔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꼭 확인할게요 선생님. 좋아, 세종아. 교통카드 안 찍은 것 같지만 빨리 들어가자. 머리 조심하고. 아, 여기 자리에 있다. 선생님, 제 옆에 앉으세요. 세종이는 지하철 들어가는 모든 곳에 머리를 부딪히는구나. 야, 선생님. 여기 진짜 지하철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아, 근데 선생님,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글쎄, 어딘지 모르겠... 선생님! 어떡해요? 저랑 불이 난 것 같아요, 불! 잠깐만! 이렇게 불이 났을 때는 잠깐만 탈출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문이 아우 어두워서 안 보여. 여기 있다 선생님. 문이 안 열려요. 잠깐 세종아,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옆칸으로 가는 문 옆에 찾아보면 SOS 수화기가 있을 거야. 그 수화기를 들고 옆에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도와주세요. 어디서 불이 난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화기 아래쪽에 있는 차량 번호를 수화기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칸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네. 자, 다시 문으로 와서 세종이처럼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면 비상 레버를 찾아서 비상 레버를 돌려주면 그 다음에 문이 열릴 거야. 세종이가 한번 직접 해볼래? 레버를 열어서 돌리면, 그리고 문을 열면은 하나, 둘, 셋! 우와, 열렸다! 세종이 탈출할 수 있다! 와, 선생님! 탈출했어요! 자, 세종아, 그런데 실제 지하철 화재에서는 지하철을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연기가 없는 지상까지 올라가야 진짜 탈출했다고 좋아할 수 있을 거야. 호랑이 뒤끌려가도 정신만 잘 차리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잘 체험한 것 같아요. 세종이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더라.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주도 갔을 때 제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 아니었습니까? 어찌나 설레던지요. 아 근데 하늘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진짜 무서웠잖아요. 맞아요. 세종이처럼 처음 비행기를 탄 친구들은 너무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사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사고 확률이 낮은 교통수단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필요한 안전 요소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선생님, 그럼 비행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 좋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벨트 확인하기. 비행기가 흔들리면 당황하지 말고 좌석으로 돌아가서 안전벨트를 매고 다시 비행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두 번째, 비행기에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은 방송을 유의해서 듣기. 방송에서 하라는 대로 지시를 따라하면 되는데 비행기가 떨어지기 전에는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서 15분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공급이 될 거야. 세 번째, 비행기가 어디에 착륙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기. 여기서 구명조끼에 끈을 당겨서 공기를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절대 구명조끼에 공기를 넣어서는 안 돼. 자, 세종아, 그러면 지금 빨리 탈출해야 돼. 네,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제 짐이요, 짐! 안 돼, 세종아. 지금 그거 챙길 때가 아니야. 선생님, 5초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선생님, 세종이 먼저 갑니다! 잠깐! 내려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팔과 다리를 들어서 디귿자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면 돼. 알겠지? 네! 세종이! 탈출! 야! 세종이 탈출했다! 선생님 얼른 내려오세요! 잠깐 세종아! 세종 잠깐만! 함부로 막 들어가면 안 돼. 밤을 했어요. 저기 안에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어요. 막 스파크가 막 지지직지직 막 전기가 막 어떡해요 선생님. 저 못해. 진정해 세정아. 우리 들어가기 전에 네. 선생님 몇 가지 알려줄게. 네. 연기를 피해서 허리를 숙이고. 네. 그리고 어두우니까 벽을 두드리면서 그리고 유도등물 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왕관계를 타고서 탈출할 거야.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서 제 친구랑 함께해도 될까요? 친구? 친구 누구?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이분이요! 자, 세종아. 네. 허리 숙이고. 허리 숙이고. 벽 두드리면서. 문 두들기면서. 유도등 따라가는 거야? 네. 유도등을 따라서 피디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케이. 세종아, 갈림길이야. 어디로 나가야 될까? 피디님 가발바 하나 둘셋 가위바위보. 피디님이 골라요. 여기래요. 아, 뜨거워. 아, 선생님 어떡해요. 여기는 아마 문 뒤에 불이 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문이 안 뜨거우니까 이 문으로 나가죠. 다행이다. 선생님,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저희 1층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세종아.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위험한데. 왜요?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들어가는 곳이라 장비가 없으면 질식해 죽을 수도 있어. 아,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왕관계를 타고 대피할 거야. 아, 그러면 왕관계 있는 대로 가요. 피디님, 좀만 더 힘내요. 네, 가요. 세종아, 이쪽이야. 맞아, 세종아. 이제 우리 원강기를 탈 거야. 원강기요? 선생님, 여기 엄청 높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걸로 해요, 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 촬영을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우리 피디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정말 위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3층에는 화재 대피 체험관뿐만 아니라 직업 안전 체험관도 있단다. 오늘 너무 재밌게 체험했다고 했는데 다음에 올 때는 오늘 했던 것들이 더 좋아져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안녕히 계실죠? 아! 선생님! 저희 이참에 한번 외치고 갈까요? 첫째도 안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 세종이의 일기. 오늘은 세종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에서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을 했다. 언제 어디서든 위기 탈출 세종이! 세종이 몸은 세종이가 지킨다!